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되게. 완전 간만이죠. 마이크 바꿨어요? 저요? 네. 아니요, 왜요? 저 목소리가 예뻐졌나요? 안 되겠네. 왜요? 히오스부터 들어오세요. 네? 히오스에서 참견 시켜주시게요? 마녀님, 아, 악녀님, 이게 그 마녀님? 네. 죄송합니다. 페얼마녀님을 최근에 만나서 여기 페얼마녀라고 써있길래 겹쳤어요. 아, 악녀님 정신머리로는 네. 하스를 지금 못해요. 어째서요? 히오스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것부터 할래요? 하스를 할래요? 히오스부터 할래요? 결정하세요. 지금 저한테 영업하시는 어쨌든 오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건가요? 네, 히오스랑 하스. 예, 일단은 저한테 저기에 네.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맞아요. 맞아요. 스승님이 되어달라 했죠. 저는 네. 정말 이런 원래 이게 비싼 건데 되게 네. 세트 메뉴거든요. 하나를 그러니까 뺄셈을 하기 한 전에 사람이 그 수건부터 뭐 하스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제가 또 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거 불법이거든요, 되게. 아, 불법이에요, 이거? 예, 패키지로 묶어서 가르쳐 드려가지고. 아, 아무튼 히오스랑 네, 묶여있다? 저복 받은 거, 복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거기 히오스 거시기 네. 신청하셨나요? 어떤 거요? 뭐가 이제 있었죠? 대회 하잖아요. 3회 HOTT. 아, 스트리머들 모아서 그쵸, 하는 그쵸. 거요? 네네. 아, 안 했죠, 당연히. 그거 일단 신청하시고요, 그러면. 네. 일단 신청을 하시고. 네. 그러시기. 아, 근데 목소리가 하고. 진짜 그 농담이 아니라 더 이뻐졌다는 네. 표현은 내가 오글거려서 못하겠고. 네. 뭔가 더 좋아졌는데, 되게.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히어스 신청하자 빨리. 저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저기 메모장 빨리 켜가지고 저또 방송 끝나면 100% 까먹으니까 어? 저 편하게 합시다. 이제 뭐 하스도 가르쳐 주기로 하고 뭐 스승으로 모신 됐으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고 저기 나도 까먹어갖고 맨날 편집할 거 까먹어서 여기 메모장에 네. 적어놨는데 아, 일단 네. 신청하고 네, 히어스 저기 적어놔야지. EOS 대회 HOTT 신청. 어디서 신청하죠? 거기 어디더라? 아마 이메일을 보내면 될 거예요. 거기 제가 이메일. 예, 인벤 들어가고 저기 실시간 네. 유저 뉴스 보면은 있으니까 실시간 유저. 여기 여기 네, 그러면 히오스를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하스스톤 원장님한테 배운다고 말해놨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막 영상 돈으로 좀 이것저것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뭐를? 네, 호랑풍류가랑 딸다리 덱도 받았고, 네, 그런 거. 그래서 초장부터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진 물어보려는 않네. 걸막 적어놨죠. 궁금한 걸. 궁금한 걸. 네, 이것저것. 일단 저번에 저희가 한 카톡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거 맞아요. 악녀님이 기억나요. 저한테 하스스톤 미리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것저것 미리? 물어보겠다고 그 저한테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은 어떻게 명치를 쳐야 되는지 이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지 뭐 가끔 순서 같은 거 이런 거 서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맞아. 궁금하죠? 네, 근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때 제가 악녀님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맞아요. 그렇게 저도 몰라요, 그랬죠. 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거는. 악녀님이 명심해야 될게 있는데, 네. 저한테 뭔가 가르쳐 달라고 한 거는, 네. 저는 하스스톤은 몰라요. 잘 못해요. 근데, 아, 하스스톤은 모른다는 건 히오스는 안다는 건가요? 아, 히오스는 좀 알지. 골드잖아. 아이, 짠. 아이, 거창, 그거. 골드잖아, 골드. 히오스, 아, 골드시지, 예, 히오스는 좀 알고 골드시지. 있지, 내가. 히오스 좀 네. 아니까, 좀 가르쳐 줄 거고. 그,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는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러면, 하스스톤을 재밌게 하는 법. 하스스톤을 재밌게 하는 법? 누구보다,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 뭡니까? 악녀님 어렸을 때 눈높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 눈높이 안 했어요. 재능교육도 안 했어요? 네. 잘했어요. 악녀님은 잘한 건가요? 굉장히 깨어있는 깬시민이에요. 앞으로 깬시민 악녀라고 제가 부를게요.
저는 삼촌이 눈높이 교사였거든요, 썩을 진짜. 아, 네. 그래서 네. 강제적으로 눈높이를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이 아... 사교육, 주입식 교육 이거를 받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네. 똑같은 교육을 네. 받다 보니까 이 뭐 어디 가서 창조적인 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아... 악녀님은 일단 그 네. 어렸을 때 그런 사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네. 어떤 창조적인 생각은 누구보다 남다를 겁니다. 그거 아시죠? 약 판다. 창조적인 사람이 약이라니요. 약은 들고 있지도 않은데. 창조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다. 아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뭐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아니요. 두 분이서 돈 꺼내야 될 것 같고. 하슬스톤 선수 되실 거예요? 아, 아니죠, 아니죠. 선수 안 되실 거예요? 즐기려고 하는 거죠. 아, 즐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슬스톤이 전설 같은 거 달면은 네. 또 다음 날에도 전설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슬스톤을 즐길 게 아니면은 뭐 네. 굉장히 즐겁게 즐긴 그 다른 방법대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완전 길을 비켜서 가자는 완전 거죠? 완전 길을 비켜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땅을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땅을 하늘... 그 길을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땅을 네, 파요?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네. 땅을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개천산이 문냥이가 네. 꿀보기 싫으시면 제가 문냥이한테 등장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뜯어 말렸거든요. 네. 충성충성치 네. 일단 들어와 보세요. 거겠죠? 어디 한번 히오스요? 히오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거 내가 미치겠네. 어,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이 사람. 아,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어? 아, 알겠습니다. 하스 헛딱 말아먹고 히오스 한번 어? 거국적으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어제 한번. 아, 이 사람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어? 아, 좋다, 좋다. 하스는 한 30분 말아먹고 시원하게 말고 한 나머지 한 3시간 반 정도는 히오스가 이게 최근에 제가 좀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저기 이번에 대회 나오면은 또 같은 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 같이 뭐 선발 맞추는 거는 굉장히 좋지. 그럼요, 그럼요. 네, 오십시오. 이걸 물어버리시네. 네, 물다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하스 네. 일단 들어오십시오. 네, 하스 키워보세요. 네, 네. 어? 아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옹냥님이랑 하기 전에 네네. 그 카드 깡을 좀 했어요. 한 90개? 90개 정도 오리지널만 90개를 좀 까봤는데 오리지널만? 네 아... 오리지널만 다른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깠어요. 네네 이건 물어보고 나중에 깔라고 하는데 90개를 깠는데 전설이 두 개? 어떤 게 나왔어요? 하나? 잠깐만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무슨 공룡인데 공룡? 공룡인데 공룡 공룡같이 생긴 애랑 용같이 생긴 애랑 흑기사 이름 흑기사 이름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다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온 거예요? 혹시 황금 카드 갖고 계세요? 저희 여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황금 카드? 네 황금 카드. 무슨 황금이죠? 그 카드 중에 그 저기 네. 하슬스톤 지금 접속해 계신가요 혹시? 네네네 네, 네, 내 카드를 클릭해 보세요 한번. 네 클릭했어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잠시만요. 내 카드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이제 제작 버튼 눌러보세요. 제작. 그리고 황금 카드만 표시. 황금 카드만 표시. 있어요? 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거 뭐야? 혹시 거기서 여분 혹시 그 검색창에 여분을 네. 쳐보시겠어요? 여분? 결과 없음이요. 아, 결과 없음이에요? 양녀님은 그럼 일단은 됐어요. 앞으로 황금 카드가 나오면은 네 전부 다 갈아 버리세요. 갈아라고요? 전부 다 갈아. 황금이면 돼요. 좋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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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녀님. 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네 저기 공부로 우리 선생님이 비교한 거 기억나요? 그 너는 옆집 엄마도 옆집에는 전교 1등 하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네. 게임만 하고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 그쵸 그쵸 네 그 황금 카드는 네. 옆집 딸이에요. 전교 1등이라고요. 왜 우리가 게임에서까지 아... 비교를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맞네요. 그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이거부터 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엄친 딸을 갈아버려라? 무조건. 왜냐하면 카드는 몇 장인가요? 네 덱에 넣는 거는 몇 장이에요? 30장이죠?
엄친 딸을 다 넣으면 돼요. 만약 황금 카드로 다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으면 되는데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다 황금 카드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가루가 맞아요. 많이 들죠. 맞아요. 다른 애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막 울면서 막 아... 어, 얘랑 같은 반 하기 싫은데. 이거를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아... 이제 어 네 카스트 제도 아시죠? 네. 이걸 여기다 넣으실 줄 몰랐어. 다른 애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기 네.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그 저 찾아보니까 이게 황금이래요. 황 이게 황금이라네요. 황금 좀 있어요. 아, 황금을 좀 예, 없애고 그리고 웬만한 그러니까 그런 뭐 필요한 황금이 있긴 있어요. 걔네들 예를 들어 내가 카드가 한 장이 부족한데 한 장은 일반이고 한 장은 황금이다. 근데 그것까지 가는 거는 일단 취직은 해야 되니까. 근데 여분으로 황금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갈아버리십시오. 황금 전설이나 그런 것들은 갈고 일반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전설이 나오면 갈아버려라. 그렇죠, 그렇죠. 아, 새로 교육하고 있다. 아, 일반이나 뭐 희귀든데요? 일반이나 희귀들. 네. 예, 네, 그런 거 만약 카드가 여분이 있으면 가르세요, 전설을. 좋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덱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거를 제가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악녀님이 네. 어떻게 아시 덱은 어떻게 짜시는 편이에요? 어 제가 그냥 이 제가 몇 번 안 해봤어요 사실. 네네. 진짜 몇 번 안 해봤는데 이 이것도 예전에 남자친구 따라서 해본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냥 있는 덱 그니까 막 자동으로 맞춰주는 덱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로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덱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직업을 고르고 직업을 그다음 고르고. 거기다 네, 덱, 그 거기에 맞춰서 덱을 짜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덱 짤 때 악녀님이 네. 혹시 직접 짜시나요? 아니면 어, 여타 하스 사이트에 가서 덱을 카피하시나요? 어, 대부분 조금 보려고 하죠. 카피? 네, 카피를 하려고 하죠. 오늘부터 네. 절대 그런 사이트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악녀님이 직접 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제가 직접죠? 직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직접 한 달만 짜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 갈고 네. 악녀님이 한번 네. 짜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 갈고? 황금 갈고? 아 황금 뭐 필요 지금은 황금 갈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악녀님이 한번 덱을 짜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 판 아, 하는 거를 구경할게요. 이게 뭔 직업을 할지는 또 제가 정하나요? 아 아니요 하스스톤을 그냥 즐기지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게 제일 아홉 가지 직업이 있는데 네 악녀님이 성향이 평소에 어때요? 제 성향이요? 네 뭐 어, 너무 착하죠. 아 그쵸 착하죠 굉장히 네. 네 너무 착하죠. 선녀지 사실 맞아 응? 악녀가 아니라 닉네임 왜 지었나 모르겠어. 에이씨 방송부 아니면 진짜 내가 선녀지 선녀 어마어마하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회사 생활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해. 선녀 선녀 선녀고 일단 내가 생각하기에도 네. 어 일단은 그 제가 말하는 성향은 뭐냐면 네. 막는 걸 좋아하느냐 뭐 상대가 아. 공격하는 걸 막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네. 오로지 공격 일변도를 좋아하느냐 아, 아니면은 그런 성향. 밸런스 있게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걸 좋아하느냐. 아, 저 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진짜 막 보면은 하스스톤 네. 막 진짜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는 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막 보면 뭐가 막 터지면 막 여러 개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보면은 가끔 막 후원으로 들어와서 그걸 보는데 네. 그래서 막 그런 게 하고 싶어요. 진짜 짜증나게 하는. 아, 악녀님 혹시 이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떤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혹시 어, 사제인가요? 따라해 보실래요? 일단 안녕하세요. 아 짜증나네. 완벽하네. 악녀님은 사제 취향이에요. 완벽하다. 아 완벽하네. 네? 어마어마하네. 사제 취향. 예. 사제 취향? 완전 그 목소리도 배어 있어요. 네. 그게 배어 있어. 예. 저한테 짜증난다고 하신 건가요? 아, 그 목소리가 그 사제 아, 특유의 그 톤을 따라할 수 있는 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더 자신 있게 상대에게 뺏었어 오케이. 카드를. 자, 감사합니다. 사제다. 자, 사제입니다. 악녀님은 그러면 사제 카드를 좀 봅시다. 그리고 사제를 한번
짜보세요 한번. 제가 알아서요? 네. 그 카드 효과를 보면서 그 네. 뭔가 이걸 넣으면 참 재밌겠다. 뭐 그런 걸 한번 짜보세요. 악녀님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간섭하지 마세요, 악녀님한테. 여기서 바로 창조란 이런 데서 생기는 거. 물론 일반적인 좋은 카드라는 게 있지만 악녀님 네. 스타일이 지금부터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폭풍적 홍준호, 물량토스 박정석, 꿈의 강민 그런 것처럼 아무도 그들의 스타일을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창작이란 여기서 생각 생기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한, 제가 한번 네, 한번 좋다고 생각하는 걸 다 넣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뮤비를 중심으로 농락하려는 썩은물의 모습이다. 와우를. 네. 그래서 거기서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호드를 했어요. 호드를. 호드를. 네. 그래서 얼라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다. 아빠 악녀님 기본 카드조차 없으면 덱 어떻게 만들어야 해? 근데 안두인은 저기 네. 호드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안두인이 하슬스톤 와갖고 얘가 성격이 이렇게 안두인 원래 엘리트 출신의 되게 곱게 자란 아이예요. 국왕의 아들 아니고요? 네 엘리트 출신의 안두인. 그래서 엄청 욕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하슬스톤이 A 이미지를 좀 망쳐놨지. 아무튼 저기 바리안이나 안두인이나 이런 애들은 호드에서도 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아빠 할인이를 상대로 영웅 모드를 해버리면 할인이 광광 울잖아. 그리고 여기 그거 아셔야 돼요. 어? 네. 나는 호드가 좋다 하고 여기 쓰랄을 고르시잖아요. 네. 저를 따라하세요. 쓰랄은? 쓰랄은? 이미? 이미? 죽었다. 죽었다. 어째서요? 쓰랄은 왜 죽었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하슬스톤에서 쓰랄은? 다시 따라하세요. 쓰랄은? 쓰랄은? 이미? 이미? 죽었다. 죽었다. 네, 없습니다. 아,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무조건 이거다. 하슬스톤에서 쓰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이 말.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넣으면 좀 그렇겠다. 근데 이 뭐야? 이게 황금... 제가 지금 똑같은 게 두 개인데 사원 네. 집행자가 두 개인데 네. 황금은 뭐가 좋은 거죠? 황금이요? 네. 황금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애니메이션이 발동돼요. 카드. 그러니까 카드를 딱 내면은 카드 안에 그거예요? 있는 일러스트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아 그냥 그게 끝인가요? 굉장히 꼴불견이지 않나요? 짜증은 진짜 나겠다. 이게 뭐라고? 어?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갖고 갈 때 나 네. 황금 카드 다 모았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나는 죽었는데. 이 부질없는 것들. 악녀님, 저를 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이게? 완전 처음이에요. 가르치는 게? 네, 그러니까 악녀님이 네. 그 사람들이 옥녀님한테 왜 배우냐고 악녀님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가끔이 아니고 어제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한테 배우시는 만큼 그런 네. 가치관 같은 거는 제가 확실히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고 좋습니다. 네. 저는 악녀님한테 새로운 경험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새로운 경험이요? 네. 악녀님이 카드가 많이 없잖아요. 네. 걱정 마시고 덱을 짜세요. 악녀님을 제가 이렇게 덱을 좀 어디 보자. 이걸로 내 카드를 다 주면 되니까. 악녀님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요? 예. 네. 강아지 좋아하죠. 아 됐어 됐어. 아 뭐지? 귀여운 보길래? 강아지. 갓갓갓갓갓이 뭐지? 갓갓갓갓갓은 이제 어떤 카드를 그 네. 칭하는 말인데 용암이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 검색에? 용암이요? 네. 그럼 3코스트에 공격력이 5 체력이 1인 카드가 있을 거예요. 혹시 있나요, 그 카드? 네, 맞아요. 용암 광전상가. 보이세요? 네. 저를 따라하세요. 두 손 모아보세요. 네, 두 손. 눈 감으세요. 눈 감고? 5초간 묵념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왜죠? 끝인가요? 넣으셨나요, 그 카드? 아, 안 넣었어요. 넣으세요, 넣었나요? 지금. 네, 넣으세요. 두 장인데 두 장 다 넣었나요?
그냥 넣을까요? 지금 묵념까지 하셨는데 넣으세요 빨리. 아 그쵸 넣어줘 넣어줘. 네. 넣으실 때 묵념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아 넣을 때마다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아 얼마나 대단한 카드기에. 우리 함부로 신들을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응 조심하시고 넣으세요. 교육용자료. 제 거를 다 지워야겠네요. 쓸모없는 덱들이 좀 있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앞으로 방송할 때도 뭐 이거 나오세요,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조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막 넣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악녀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네, 제 방송에서도 심지어 제가 하스톤 할 때도 심지어 제가 방금 덱을 짤 때도 어? 옹냥님 이거 넣죠? 저거 넣죠?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기본 패시브예요. 아시겠죠? 하스 보는 사람들의 기본 패시브니까 그거를 한 귀로 듣고 아 무시하면 안 되지. 무시하는 건 나쁜 행동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 아시겠죠? 네. 네네. 절대 무시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갖고 싶은 거는 듣고 싶은 거는 들으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 그게 무시긴 하네. 나쁘시네 이분들요. 전혀 다른 건데. 맞아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른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 부장님 말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맞아 무시는. 나쁜 행동이지. 네. 저 다 했습니다. 다 하셨나요? 댁 이름도 정해줘야지. 좋습니다. 어디 보자. 잠시만요. 네. 아? 무슨 일이죠? 괜찮아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네. 사소한. 쉬벌틱 다시 해야 되잖아.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덱 저장 안 하셨나요? 아, 제가 덱 저장을 실수로 안 해가지고. 예. 아, 이거 덱지장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야생? 야생이 뭐야? 야생은 이제 하스스톤이 이제 확장팩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카드 세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 유저들은 그 많은 카드 세트들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규전하고 야생전으로 나눴는데 야생전은 네. 말 그대로 모든 카드 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져와. 저같이 옛날부터 이제 결제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네. 수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드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 유저들이 더 진입하기 편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 옛날부터 네. 그 옛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래서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죠. 이제 히오스 하면 그 히오스 스킨도 주는데. 네? 히오스 카드 스킨 그것도 주는데. 아 히오스 스킨 있어요. 아 있어요? 주면 말씀하시는 것도. 네네. 네 있어요. 아 이거 이미 끼고 있었죠. 네. 좋은 사람이야 진짜. 아 좋은 사람이야. 어? 네, 네, 몰라 뵀는데. 형이 좋아. 어? 한대 늦어보다 이러는데요. 드로우 필요하니까. 좋았는데 쓰랄이요? 히오스에서 좋다고요? 네 한 번 더 따라해줘요. 쓰랄은? 쓰랄은? 이미? 이미? 죽었다 죽었다 히오스에서도. 아 히오스에서도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 아 죽은지도 몰랐잖아. 죽었어요. 세상에. 응 쓰랄은 이미 죽었다. 가볍게 즐기려면 얼마나 들죠? 그걸 저한테 매일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스스톤 처음 할 때. 아 얼마나 드냐고? 얼마나 드냐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뭐 돈 쓰는 만큼 하는 거니까. 대신 그게 있어요. 그 카드가 안 좋은 게 나왔다고 갈지 마세요. 어 이거 나는 사제만 하고 싶은데 사냥꾼 전설 왕크루시가 나왔네. 갈아야지. 그런 거를 모든 카드를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황금만 갈아버리고. 최영 장군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기서 돌은 카드를 의미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멋진 말이야. 모든 카드를 사랑하세요. 아시겠죠? 네. 기다리세요. 자, 들어오세요.